자, 오늘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4월 20일부터 올해 2023년도 햇고추 모종심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예년보다는 한 3-4일 빠른 것 같은데, 저희 지역에 첫 고추 모종 본밭에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모종이 아주 튼실하게 잘 커졌습니다. 아, 여기가 한 1000평가량 되는 것 같은데, 오늘부터 지금 둘레 6분이 모종 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밭두까에 이렇게 일단은 갖다 놓고, 모종판을 갖다 놓고 용공기로 물을 주면서 바로바로 심는데, 모종을 한 편은 지금 물을 주면서 모종을 심고, 바로 뒤따라오는 한 편은 폭토를 바로바로 했습니다. 폭토를 바로바로 하는 이유는, 지금 보면은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이런 봄 날씨에는 빨리 폭토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수분이 증발돼서 고추가 활착이 늦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폭토를 하고 있습니다. 잘한다. 속으로 그 물레도 물만 한 사람하고 그 물레 해야 되지. 농사도 필요 찍는데 지금 그 빨리 돈하고 그 물레 가지고 농사 들어 가지고 음식 예 내고양 이런 식 KBS 나온대. 조심해서 그 아, 또 잘 심는다. 모종도 잘 키웠고. 먹었잖아. 모종이 잘 커서 그런지 심기가 편하다. 네. 바닥바닥하이. 벌써 아마 꽃 피는 거 보세요. 올해 고추 농사 대박 나겠네. 올해는 여 맛입니까? 몰라, 이게 좋은가? 올해 제일 많았다. 이게 한 천평 되지? 1,080몇 페이크로. 이 다리가 워낙 커가지고. 1,087 페이크. 오. 단마디 반 가까이. 세 마디 반에. 간격이요. 35cm 안 될 것 같은데.
아, 맞네. 2023년도 고추 봄밭이 여기 한 포기 복토 하는데 3초씩 영수 잘한다. 예. 바람. 80평가량 100평이라 보면 됩니다. 벌써 몇 골 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골. 2023년도 고추 심기. 자, 미리 고추 예약하세요. 자, 이상입니다.